그리고 오늘 현장 분양가를 말씀 못 드려서 진짜 아쉽다. 아, 분양가가 뭐 잘 나왔나요? 그렇죠. 화성의 유일한 신축 아파트인데 금액대가 크게 주변이나 틀리지 않습니다. 빌라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막힘이 절대 없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4층 제일 낮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막힘이 없죠. 생초가 아니어도 무입주가 가능하다는 거. 분양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직접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우, 분양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화성 지역 팀장 이한입니다. 저는 오늘 화성시 비봉에 위치한 유일한 아파트 등기의 신축 아파트로 나왔습니다. 총 20층이고요. 108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멋있죠? 아, 상당히 멋있어요. 지금 인천에서 이런 거 많이 봤다고 지금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은데 화성에서는 이런 게 없잖아요, 사실. 아예 없죠. 그렇죠. 네, 진짜 뭐 거의 뭐 3, 4년 만에 아파트 등기가 올라오셨다 보면 사실 됩니다. 인천에는 이런 게 제가 담당하는 인천에는 이런 게 아주 많아가지고 맞죠. 그냥 무덤덤한데 화성에서는 이게 하나라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 올라올 때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요거 영상 올리면 많이 찾아주시겠다. 아, 그렇죠. 선택지가 아무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은 우선은 도시형 아파트답게 상가들이 이제 쭉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뭐 보통 편의점이에요. 그렇죠. 편의점. 그렇죠. 무인 요새 가게도 많이 생기죠. 그렇죠. 아이스크림. 그렇죠. 뭐 그런 가게들 생길 거고. 자, 보시면 넓게 양방향 출입하실 수가 있고 주차장이 압도적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자, 지상 1층 이외에도 슬로프를 타고 올라가는 지상 2층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하 주차장까지 완비가 되어 있는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오늘 현장 분양가 굉장히 잘 나왔고 30평형에 실입주금이 생초 따지지 않고 무입주로 가능합니다. 아파트 메리트에 무입주 메리트까지. 지금 바로 실내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소개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화성에서 유일한 아파트 등기의 아파트입니다. 여기 하나밖에 없나요? 그렇죠. 신축 중에서는 지금 여기 한 개밖에 없습니다. 선택지가 요 건물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분양가는 지금 말씀 못 드리지만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실입주금 아닙니까? 그렇죠. 조건 안 따지고 무입입니다. 무입도 돼요? 네. 오. 생초 아니어도 됩니다. 일단 실내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네. 전실부터 뭐 아파트 등기는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타일 한 장 정도가 더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자, 넓게 전실 나와 있고, 신발장은 총 3칸 들어있습니다. 자, 일괄 소등 버튼은 이쪽으로 있고, 좀 더 들어오시면, 3연동 중문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 현장 아파트, 뷰가 끝내주고요. 네. 방 3개 화장실 2개. 그냥 국민평수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자, 들어와 보시면 바로 거실부터 맛배기로 좀 보여드리고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변은 신축 빌라 그런 거밖에 지금 없는데 여기는 20층까지 올라갑니다. 20층이에요? 여기가 몇 층이에요? 여기가 높은 층이 아닙니다. 4층. 4층이요? 네. 그럼 더 올라가면 진짜 확실히 저런 산들이 더 시원하게 보이겠네요. 그렇죠. 앞에 이제 건물 자체도 여기는 제일 높은 게 5층이에요. 그럼 5층 이상만 넘어가면 그냥 다 탁 트인 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인상적인 거실 맛배기로 보셨죠? 자, 여기 저희가 이쪽 문으로 들어왔고 바로 앞에 긴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자, 입구 쪽에 다용도실이 있다 보니까 여기 세탁기를 놔두더라도 잔짐들 이 앞에 놔두면은 나갔다 왔다가 왔다 갔다지. 그쵸. 왔다 갔다 할 때, 짐을 놔두면 편하게 입구 쪽에서 옮기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기 세탁기 건조기 딱 올리시면 되고, 탄성 코팅 잘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도 굉장히 크죠? 다용도실 여기 하나인가요? 이렇게 커도 한 개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원래 보통 이 정도 크기면 한 개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한 개가 추가적으로 더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3번 방인데 다용도실 있죠? 3번 방에 이렇게 있구나. 네. 그러니까 잔짐들 많으시는 분들은 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할 때 짐만 두시면 돼요. 그렇죠. 네. 자, 3번 방도 사이즈가 준수합니다. 사이즈가 2m 50, 저 세로 폭이 2m 70. 딱 준수한 사이즈. 그렇죠. 네. 뭐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그렇죠. 우리 자녀분 방으로는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다 들어가는 사이즈고. 자,
이쪽에도 수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로 쓰시면 세탁실로 쓰실 수 있습니다. 워시 타워 올리고 그냥 세탁 용품들 두시고, 이쪽으로는 그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실은 크게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그냥 요 정도 그냥 여기 정도 보기 싫은 짐들 잔짐 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번만 보셨고 이제 주방이랑 거실 보실게요. 이게 국민평수 이제 아파트다 보니까 그렇게 막 크진 않아요. 맞아요. 자, 보시면은 이게 디귿자인데 살짝 작은 디귿자예요. 짧은 디귿자네요, 진짜. 그쵸? 짧은 디귿자. 디귿자긴 하네요, 진짜. 그렇죠. 디귿자긴 해요. 네. 근데 상판 공간, 조리 공간은 충분하고 식탁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가운데다가 세로로 이렇게 딱 두면 좋을 것 그쵸? 같은데요. 세로로 두셔도 여기 이제 멀티 공간이 또 있으니까. 그렇죠. 뭐 동선 방해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11자 좀 큰 것보다 식탁을 원하시는 거 두고 그렇게 쓰시면 되는데, 오늘 현장 한 가지 단점이자 하자면 네. 냉장고 자리가 안 됩니다. 아, 보통 소형 평수는 소가족이 산단 말이죠. 맞아요. 세 식구 많아야. 그렇죠. 네. 근데 뭐 양문형 한 대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있다고 네. 하면 네. 우리 다용도실 두 개니까 네. 거기다가 김치 한 개 두시죠. 뭐 그렇게 두셔도 되고요. 맞아요. 주방도 짧은 디귿자라 하더라도 결코 멀티 공간까지 치시면 충분히 사이즈가 큽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2번 방인데 2번 방 사이즈가 좋아요. 길이가 되게 길어 보이는데요, 확실히. 그렇죠. 이 화성 3m 40 나오고요. 3m 40. 2m 40. 2m 40에 3m 40. 그럼 요렇게 침대 두시면은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다 뭐 책상 두고. 그렇죠. 여기다 이제 옷장. 작은 거 그냥. 네, 그렇게 네. 세팅하시면 되죠. 그리고 오늘 현장 분양가를 말씀 못 드려서 진짜 아쉽다. 분양가가 뭐 잘 나왔나요? 그렇죠. 화성의 네. 유일한 신축 아파트인데 네. 금액대가 크게 주변이랑 틀리지 않습니다. 빌라랑.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빌라랑 틀리지 않은 아파트다. 입이 근질근질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도 네. 크진 않습니다. 그냥 준수한 사이즈. 파티션 있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에다가 마블 타일로 전체 깔끔하게 되어 있고, 자, 세면대 변기통, 수납장, 그리고 위에는 뚫려 있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그 덮개로 막으면 돼요. 그렇죠. 네. 막아드리죠. 그렇죠. 네. 막아드리죠. 뚫려 있는데 막아드립니다. 저길로 환기시키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네. 네. 우선은 아파트의 장점은 네. 거실이에요, 보통. 그렇죠. 요즘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 안방이랑 거실 생활을 자주 하세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2, 3인 가구들은 뭐 나머지 방들은 거의 다 거실에서 뭐 활동하고 그렇죠. 밥도 먹고 맞아요. 다 그렇게 생활하시죠. 저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요즘 아파트나 이런 거 보면은 거실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네. 근데 오늘 현장도 거실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어요. 3m 70 나오고요. 3m 70. 그렇죠. 오.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유광 타일로, 광폭 타일로 멋있게 놨습니다. 그렇죠. 소파를 놓으신다고 하면 6인용은 충분히 들어갑니다. 충분하죠. 길기 때문에. 그렇죠. 그 TV는 딱 그냥 75인치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65인치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막힘이 절대 없다는 게 네. 장점인 것 같아요. 여기는 4층, 제일 낮은 층인데도 불구하고 네. 막힘이 없죠. 그렇죠. 이제 올라가면은 산 능선들. 네. 요런 거랑 이제 밑에서 조그만하게 차단이고 이런 것들도. 여기는 그러고 보니까 에어컨이 없네요. 분양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에어컨 없어도 될 정도예요. 그렇죠. 그런 짜질구리한 옵션을 빼고. 그렇죠. 네. 딱 분양가가 적절하게 나왔다는 네. 거죠. 다른 옵션이랑 솔직히 보시면은 인테리어도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냥 무난한 아파트, 처음 그 우리 분양하우스 가면은 아파트들 다 그렇잖아요. 그게 딱 그냥 표준. 표준 네, 그냥 그렇죠. 해놓고 거기도 에어컨 옵션으로 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딱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 주변에는 아파트가 여기밖에 없고 분양가도 잘 나왔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마지막 방. 안방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정사각형인 것 같은데요, 딱. 자, 한번 볼까요? 그러네요. 그렇죠. 역시 3m 40에 3m 40. 안방 사이즈 잘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장을 짜 놓으신다고 하면 이쪽으로 장을 짜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 11자짜리, 그냥 10자짜리 짜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침대 놓고 뭐 여기다 화장대 놓으시고
자, 모든 사방이 다 뚫려 있어요. 어차피 저희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요. 아, 저런 산들이 멋있네, 진짜. 네. 여기 4층인데 한 10층 이상만 가면, 네. 아, 여기서, 이 주변에서 볼 수 없는 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안방 욕실. 아, 그냥 저희가 평소에 보다 안방 욕실 크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현장 아파트 등기 아파트 다 보셨습니다. 제가 뭐 여기 집에 강점 계속 말씀드리지만 유일한 아파트 등기고 절대 여기보다 높은 건물이 없어서 뷰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생초가 아니어도 무입주가 가능하다는 거, 분양가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직접 오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우, 분양가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위치도 굉장히 좋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도보 5분 이내로 다 가요. 아, 여기에 초중고가 다 있나요? 네. 아. 초중고등학교가 딱딱 그 사방에 있습니다. 초, 중, 고 이렇게. 아. 네. 그리고 여기 주변 호재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비봉 공공주택지구라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한창 공사 중이잖아요. 맞아요. 아까 네. 오다가 봤어요. 여기서 불과 차 타고 한 5분? 네, 가깝기 때문에 그쪽 이제 대단지 아파트가 형성되면 인프라도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거기 대단지 아파트가 왜 생긴 거죠? 여기가 KTX가 개통되는 어촌역이 차로 그냥 버스 타고 가시면 8분이면 가요. 오, 그러면 그쵸? 이제 다른 지역 이동하실 KTX 이용하실 때 그냥 여기 집 바로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편리하게 이동하시면 됩니다. 요 동네는 사실상 도보권으로 역을 이용하기 힘들고 맞아요. 이제 바로 앞에서 이제 버스가 있냐? 그렇죠. 도착해죠. 버스 바로 앞에 있고 한 5분에서 7분 정도 그렇죠. 버스로 이동하면은 어촌역에 도달할 수 있죠. 맞아요. 지역 생활 인프라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겁니다. 분양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하마TV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마TV의 이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